조정 경기는 노를 저어 배의 속도를 겨루는 수상 스포츠로 다른 스포츠보다 협동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마포구에서는 관내 중학생 청소년들이 특별한 스포츠인 조정을 해볼 수 있는 조정 체험 아카데미를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 진행된 조정 체험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곳 망원한강공원에서는 5월 말까지 조정체험 아카데미가 진행되는데요.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마포구 관내 중학생 아이들이 직접 배를 몰면서 배려와 협동심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경성중학교 225명의 학생들이 노를 저으며 한강에 물살을 가로질렀는데요. 각각의 보트에 조정체험 강사가 동승해 지도에 따라 월드컵 분수를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됐습니다.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고 친구들이랑 같이 한강을 가르쳐주니까 아주 재밌었어요. 신나고. 오늘 조정배를 처음 타보는데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고 재미있었어요. 한강에서 조정체험이 진행되는 동안 순서를 기다리는 학생들은 지상에서 심폐소생술 등 재난안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한편에서 로잉머신을 설치해 노젓는 요령에 대해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박홍선 마포구청장이 방문해 참여 학생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